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세 사기가 발생한 곳이죠. 피해 구제와 대책만큼 중요한 게 예방인데요. 학교에서도 관련 교육을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사건. 피해 규모만 3천 세대가 넘습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2030세대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전세 사기에 특히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전 예방 교육이 중요합니다. 인천시의회가 학교에서부터 부동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인천시교육청 부동산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지훈 의원은 학창시절부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점을 먼저 학창시절부터 지식을 좀 주자. 그리고 또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자.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도 우리 아이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례안에는 교육청이 3년마다 부동산 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교육감이 부동산 교육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여건에 맞춰서 그 아이들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교육부터 시키자라는 게주 목적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런 교육을 할수 있는 어떤 표준안을 좀 만들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가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일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2학기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